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알람입니다. 일본어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남자, 일알람 최대현 쌤이에요. 전국에 계신 사장님, 사모님, 박사님, 교수님, 형님, 누님, 선배님, 후배님,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아주 재미난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 바로 와카루 그리고 시루의 차이점을 제가 가장 쉽고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선 고정, 화면 집중.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세요. 일본어에는 알다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와카루 그리고 시루가 있습니다. 와카루와 시루, 우리말로 알다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아니 지금까지는 대충 알고 계셨죠? 오늘 이 시간부터 완벽하게 구별해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바로 와카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카루는 한마디로 이해하다, 이해하다, understand.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긴 이야기, 나야가 한 이야기를 이해하다. 1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쭉 이해했어요? 이해하다. 10분 동안 이해했어요. 이해하다. 30분 동안 이해하다. 나의 강의, 나의 설명. 그래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젊은 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우리 교수님은, 우리 이 사장님은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전부 와카루로 써야 된다. 하실까요? 와카루. 와카루. 그러나 시루는 지식이나 단순한 사실을 알고 있나? 바로 no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Do you know? I know. I don't know. No. 영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지식, 단순 사실, 아주 폭이 좁아요. 어떠한 하나의 사실, 한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no랑은 전혀 다르죠. no는 좀 넓은 의미를 아느냐. 시루는 단순한 요거, 어제 그거, 그 사실, 뉴스에 나온 그 사실,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지식, 알아? 몰라.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한번 크게 읽고서 넘어갈까요? 와카루, 시루. 자, 계속합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와카리마스까? 와카리마스까? 우리가 기초부터 선생님이 그러죠. 책에 보면은 기초에 이렇게 이해하세요, 알고 계세요, 이해하세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와카리마스카죠. 지금 제가 이해하는 이야기 와카리마스카. 그래서 일본어는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와카루죠. 그렇듯이 와카루가 시루보다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6대 4. 더 말하면 극단적으로 7대 3, 아니 8대 2로 와카루가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일상 회화 속에서는 훨씬 어떻게 말하면 9대 1로 와카루가 더 많이 쓰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또 계속 가볼까요? 와카리마스까? 하이! 와카리마스. 아치가? 와카리마스까? 와카리마스. 부정. 와카라나이. 와카리마셍. 몰라. 몰라요. 와카라나이. 와카리마셍. 가치가? 와카라나이. 와카리마셍. 지금 내가 할 이야기. 와카리마셍. 수고해요. 와카떼나이네. 모르고 있다. 한마디로 답답하다. 아, 이 사람 정말 뭘 모르네. 답답하네. 이렇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네. 이 사람 뭘 모르네. 아, 정말 젊은이들의 마음을 모르네. 답답하네. 와카떼나이네. 그래서 예, 와카루를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와카떼나이네. 와카떼나이네.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는 바로 시루가 쓰이는 걸 보겠습니다. 알고 있어? 시때루? 시라나이. 몰라. 시때루? 시라나이. 아치가? 시때루? 시라나이. 오, 시때루. 시때루요? 알고 있어. 몰라. 시라나이. 같이 가요? 시때루? 시라나이. 시때마스까? 시라나인데스. 싫어할까 같다. 야, 뭔가 반갑죠? 몰랐어. 우리 며칠 전에, 바로바로 전에, 사시스세소에
맞장구의 법칙 배웠었죠? 시라나깠다 몰랐어. 어떤 사실을 시라나깠다 몰랐어. 와까라나깠다 이렇게 지금 정말 좀 느낌이 다르죠? 같이 해볼까요? 시라나깠다. 시라나깠다. 야 이렇게 재미난 수업이 있다는 것을 시라나깠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빨리 구독시켜야지. 시라나깠다. 선생 다이스키. 하하하. 같이 해볼까요? 시라나깠다. 시리따입니다. 알고 싶다 할 때는 시리따이. 그리고 알고 싶어요. 시리따이 됐어. 우리 이선희 언니 누나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 아시죠? 바로 좋아한다는 좋아하는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을 때 다이스이죠. 결국은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좀 더 안았다는 것도 당신을 못 또 시리따이. 좀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리따이. 시루를 써야만 정확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리따이. 시리따이 됐어. 알고 싶지 않아. 시리따꾸나이. 시리따꾸나이. 서로 알다면은 시리아우. 시리아우. 서로 아는 사이. 사람이 된다. 명사는 시리아이. 서로 아는 사람. 시리아. 시리아우. 시리아이. 오늘은 아주 어렵지 않은 것만 예문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뭔가 개념이 잡히죠? 바로 이어서 제가 네이티브는 쉬운 일본어로 말하는데 나오는 무려 10가지의 예문을 첨가했습니다. 이것도 작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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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고 복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어는 어떤 한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이제 이해를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책을 보면서 응용하고 외우고 다시 확인하고 복습하고 증명하고 그래서 많은 애문을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 스스로 저절로 와카루와 시루가 바로 그렇구나.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당연히 이때는 와카루 이때는 시루 이렇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저는 더 유효한 유익한 재밌는 중요한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댓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계속 봐주세요. 계속 봐줍니다. 중요한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맞다 아이마쇼 아시대리요. 고맙습니다. 내가 하는 말 알겠어? 이때르고도 와카르? 이때르고도 와카르? 척 보면 알겠어. 난토나쿠 와카르요. 난토나쿠 와카르요. 한번 척 보면 알아. 히토메 미레바 와카르요. 히토메 미레바 와카르요. 정확히 모르겠어. 이마이치 와카라나이. 이마이치 와카라나이. 영문을 모르겠어. 와케가 와카라나이. 와케가 와카라나이. 알 리가 없지. 와카르 하즈가 나이. 와카르 하즈가 나이. 답답한 사람이네. 와카테나이네. 와카테나이네. 이해심이 좀 있는 사람이네. 하나시노 와카루 히토다네. 하나시노 와카루 히토다네. 엄청 이해력이 좋아. 스고쿠 모노 와카리가 이. 스고쿠 모노 와카리가 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리아우는 서로 알다. 서로 알다. 알다. 서로. 시리아우. 시리아우. 동사죠. 명사는 시리아이. 시리아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아는 사이예요. 시리아이 데스. 시리아이 데스. 다시 할까요? 시리아우. 시리아이. 시리아이 데스. 그러면은 아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아시는 분이 세워할 때는 앞에 오를 붙여야 된다. 오시리아이데스까? 오시리아이데스까? 이렇게 아시는 분인가요? 오를 붙여야 된다. 시리아이데스까는 좀 실례고 항상 오를 붙이고 가셔봐요. 오시리아이데스까? 그럼 자기는 하이 시리아이데스. 시리아이데스. 상대방은 오시리아이데스까? 나는 시리아이데스. 자,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도우데스까? 오시리아이데스까? 그렇죠. 오시리아이데스까? 도우데스까? 오시리아이데스까? 오시리아이데스까? 아시는 분인가요? 아시는 분인가요? 도우데스까? 오시리아이데스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미 알고 있어. 덕근이 싯대르요. 덕근이 싯대르요. 내 알 바 아냐. 싯다거도잖아이. 싯다거도잖아이. 박식하네. 모노시리다네. 모노시리다네. 철부지도 정도 껏해. 세겐 시라즈모 호도호도니. 세겐 시라즈모 호도호도니. 좋아요.